오후 시장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약세장인데 오후 시장은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역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저항선이 왔다고 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200일선 관련된 부분이고요. 한국도 전체적으로 저항선인 단기적인 저항선에서 전일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일 코스피가 잠깐 2500선을 깨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업종별 순환매가 돌고 있으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출산 장려 관련된 엔젤 산업이라든지 일부 뉴스가 나왔던 특징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조선 기자재나 이런 쪽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신재생 관련된 쪽이 여전히 뭐 일부 태양광, 일부 관련된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주가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별로 모멘텀을 가진 순환매 시장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후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2차전지가 상당히 조금은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해서도 업종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 인플레 방지법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결국 중국 쪽에 의존도가 많은 소재 산업이 결국은 어느 정도 허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도 분명히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플레 방지법과 2차 전지 관련된 전략을 보면 결국 원가 증가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느냐 그리고 미국 쪽의 부분에서 인플레 관련된 법안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 중심의 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한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으로 재구축하는 게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결국 원가 증가력으로 본다면은 소재, 배터리, 완성차, 소비자로 이어지는 가격 상승분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프리미엄 승용차보다 보급형 전기차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아마 하이니켈 배터리가 탑재된 승용차의 밴더들이 LFP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사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입니다. 더군다나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서도 결국은 안정적인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또 OEM사가 결국 그 가격 증가를 잘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테슬라의 밴드를 또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유효할 수 있겠고 또 미국과 관련된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미국 내에서 금지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한 종목보다는 국내 셀 3사라든지 배터리 광물 공급의 내재화 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기회가 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종목별로 슬림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좀 셀렉팅하는 어떤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시장 전망과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